갈수록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고약해지고 있어서 생강 재배하시는 분들은 수량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는 늘 비슷한 수확량을 내도 그의 생강 가격이 잘 안 받쳐주면 기운이 빠지겠죠. 가뜩이나 중국산뿐 아니라 베트남산 생강도 국내 생강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약 쓰면 당연히 농사에 좋겠지만 그거 말고 혹시 재배 과정 중에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게 없을지 작든 크든 생강을 재배하는 모든 분들이 딱 5분만 영상을 보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 소독 시에 흔히 베노람을 많이 사용하는데 200배 이석 4시간, 1000배 이석 12시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값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소독을 마치는 200배 이석을 많이 하지만 결과는 1000배 이석으로 좀 더 오랫동안 소독을 했을 때 수확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농도를 높이는 것이 종자에 약해를 입히거나 어쨌든 생육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종자를 수입해 올 때 대부분 깨끗하게 씻겨 오지만 흙에 병원균이 많기 때문에 묻어있는 흙은 최대한 닦아내고 나서 소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비닐멀칭, 차각막, 볏짚, 왕겨 여러가지 형태로 피복을 하실 텐데 채용 편의성이나 재배 결과로도 볏짚이 가장 낫다는 결론입니다. 심고 나서 바로 발아옥제 제초제 뿌리고 볏짚을 덮으시거나 자풀이 올라오면 한번 제거하고 볏짚을 덮으실 텐데 짚을 덮고 나서 그 위로 투명한 비닐을 깔아주는 것이 수량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40%까지 증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온 상승과 보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싹 출현이 빠르고 그만큼 재배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주의하실 점은 싹이 올라오면서 비닐에 닿으면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비닐은 때 맞춰 걷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기 대비해서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6월 중순이 넘으면 차광막을 설치해줍니다. 수량을 늘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름에 고온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생강은 아시다시피 고온기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반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데 보통 35%짜리 차광막을 많이 사용하고 55%짜리 차광막 사용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차광막은 근처 농약사,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좁게 설치하시는 분, 아예 이랑을 다 덮어버리시는 분, 형태는 다양해도 설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종 직후에 차광막 설치까지 끝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싹발아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싹이 다 올라온 이후에 설치해 주시고 7월 초보다는 6월 중순에 미리 설치한 것이 고온 피해가 더 적고 수량은 높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흙위로 드러난 부분을 덮느라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강은 길어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무게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관행으로 내줄 심기를 많이 하고 또 서해안 쪽에 강이 흐르지 않는 지역은 황토흙이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 관리기를 통해서 복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토를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복토가 용이하게 두 줄 심기를 하면서 고랑흙을 퍼올려주고 있죠. 복토는 6월 말 정도 식물체의 길이가 10cm 이상 되었을 때 1차, 그리고 더위가 누그러지는 8월 말부터 2차, 여건이 된다면 3차, 4차까지도 노동력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5에서 10cm 높이로 간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비에 관한 공식 자료는 있지만 이것이 20, 3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의 경험과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싹이 60에서 70% 정도 출현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6월 초중순 정도가 되겠죠. 요소를 100평당 3에서 5kg 정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7월 초에 NK비료나 복합비료를 한번 주고 7월 말에 고온기에는 추비를 하지 않거나 부엽토, 유박비료 같은 유기질 비료를 소량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서가 지난 8월 말부터는 생육이 가장 왕성하고 생강에 살을 찌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구근 비대제를 사용하시면 좋고 칼슘 비료도 생강 비대에 도움이 되니까 칼슘이 포함된 NK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식용 염화 칼슘을 500배 관수해 주시는 것도 비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비는 주로 스프링쿨러나 점적으로 관주해 주시고 옆면 시비하실 때는 1000배 이석해서 주시면 됩니다. 뿌리 썩은 병 예방은 수량 증대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수량의 감소를 막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결국 뿌리 썩은 병은 곰팡이균, 세균에 의한 피해인데도 과습, 연작 이런 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는 기본이고 돌려짓기도 작전 잘 짜서 하셔야겠죠. 예방 방제도 싹이 80에서 90% 정도 나왔을 때부터 미리미리 해주시고 미생물 제제나 생리활성제로 면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가 생기면 항생제나 생리활성제를 바탕으로 근처 농약사에서 처방받아서 치료하시겠죠. 했지만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약제, 어떤 방법 하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 휘둘리기보다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줘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옆집에 사는 약간 모질라 보이는 사람이 건물주였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중국을 조금 얕잡아 보는 심리가 깔려 있지만 생강의 최대 생산지이고 배울 건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중국의 재배 방법을 견학하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강을 큰 면적으로 재배하면서 평균 10배 정도 수확하면 고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균 30배 정도를 수확해낸다고 합니다. 중국의 노하우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배수가 엄청 잘 되는 흙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차광막을 당연스럽게 설치하고 이렇게 생강에 마디마디가 생기면서 길어지는 게 복토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 줄 재배를 하면서 북주기를 습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생강의 다수확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생강은 흙을 잘 씻어서 1000배로 10시간 이상 수독한다. 두 번째, 피복은 볏짚을 사용하고 볏짚 위에 비닐을 덮어서 싹의 출현 시간을 단축시킨다. 세 번째, 싹이 다 나올 때쯤 차광막을 씌워서 고온기 피해를 줄여주자. 네 번째, 북주기는 여력이 되는 만큼 많이 해줄수록 좋다. 다섯 번째, 6월 중순에 요소비료, 8월 말부터는 구근비대제, 칼슘비료, 인삼가리를 추비로 주면 좋다. 여섯 번째, 풀이썩은병 관리는 다방면으로 신경 써서 해주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농민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차광막만 설치하려고 해도 자재 구매하고 말뚝받고 인건비를 들이는 것이 큰 부담이라서 특별한 수량 감소가 없는 이상 불확실한 증수를 위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대면적을 한 번에 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기존 것과 비교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관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